ADB 기초 사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는 ADB의 기본 개념으로 ADB가 무엇인지, ADB에 연결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ADB 명령어들을 하나씩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에 ADB를 활용하는 아주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ADB를 실습하기 전에 사전 준비로는 해당하는 링크에 가서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도구 패키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ADB는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도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스럽게 ADB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나 기기를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나 기기가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디바이스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여러 번 터치해 주어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면 개발자 옵션이 목록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발자 옵션에서 USB 디버깅을 ON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후에 나올 ADB 쉘 명령어를 쓸 때 루트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팅을 해주어 루트 권한을 획득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루팅하는 법은 유튜브나 구글에 간단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스의 경우 설정에서 루트 권한 체크를 눌러주시면 쉽게 루트 권한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DB란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의 약자로 기기와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목적 명령줄 도구입니다. ADB 명령어는 앱의 설치 및 디버깅 같은 다양한 기기 작업에 도움이 되며 기기에서 다양한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닉스 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면 휴대폰 외에 안드로이드 기기에 모두 연결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같이 입출력 장치가 없는 기기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ADB의 구성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어를 전송해주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실습의 경우 현재 저의 로컬 PC를 이야기합니다. 데모는 기기에서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각 기기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서버는 이 안드로이드 기기 내의 데몬과 로컬 PC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관리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ADB에 연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ADB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유선 연결이나 무선 연결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의 경우 녹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DB 커넥트 127.0.0.1 62001을 눌러주시면 녹스와 연결됩니다. 이때 녹스의 포트 번호가 62001이기 때문에 혹시 녹스 외에 다른 에뮬레이터라면 해당 에뮬레이터의 포트 넘버를 찾아보고 뒤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즉 기기에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와이파이를 통해 기기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를 통한 페어링 연결에서는 휴대전화 설정, 개발자 옵션, 무선 디버깅을 활성화하고 무선 디버깅 메뉴에서 페어링 코드로 기기 페어링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IP 주소와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는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이용해 ADB 페어 IP 주소 포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ADB 기본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B에는 수많은 명령어들이 있지만 최대한 많이 쓰이고 중요한 명령어들을 모아서 기본 명령어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ADB 디바이스 빼기 L입니다. ADB는 ADB 서버에 어떤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때 ADB 서버에 무조건 한개 기기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기기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디바이스 목록들을 나타내 주는데 오프라인으로 표시될 경우 기기가 ADB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응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디바이스로 잘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No Device라면 ADB 서버에 연결된 기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ADB 서버에 여러 대의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기에 ADB 명령어를 실행할 경우 어떤 대상 기기가 실행할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S 다음 시리얼 넘버를 쓴 후에 명령을 치면 그 시리얼 넘버에 해당하는 대상 기기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가끔씩 ADB 서버가 잘 먹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버 중지를 해보고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명령어는 ADB 킬 서버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ADB를 이용하면서 기기 연결이 잘안 되었을 때 ADB 서버를 껐다가 다시 킨 후에 기기 연결했더니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ADB shell reboot는 명령어는 기기를 재시작해야 할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기본 명령어 두 번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ADB install 어플리케이션의 경로를 적어주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휴대폰 화면이 고장 나거나 벽돌폰이 되었을 때 기기 연결만 ADB 서버에 기기가 연결만 된다면 여러 가지 백업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백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악성 코드로 인한 지워야 할 패키지가 있을 때는 ADB uninstall 패키지명을 적어주면 패키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내 로컬에서 기기로 또는 기기에서 로컬로 데이터 또는 파일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풀 푸시 명령입니다. ADB 풀 리모트 로컬 같은 경우는 기기에서 로컬로 디렉토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ADB 푸시 로컬 리모트 이 경우에는 기기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적혀 있는 ADB shell pm list packages는 기기에 설치된 모든 앱의 패키지명 리스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ADB shell 명령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DB shell은 shell 명령어를 치고 뒤에 기기 명령어를 실행해 주어도 되고, ADB shell 이 명령어로 유닉스 쉘 모드에 진입한 후에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쉘 명령어를 통해 ADB를 통해 기기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ADB shell 수0 toybox date 블라블라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DB 쉘을 통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라입니다. 수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날짜 형식은 앞에서부터 월 25일 23시 59분 2022년 그리고 초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ADB shell kill -9 PID입니다. 이는 해당하는 PID를 가진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도 물론 루트 권한을 획득하지 않으면 kill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ADB shell svc 데이터 disable 또는 enable은 기기의 모바일 데이터를 켜거나 끄는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는 기기의 와이파이를 켜거나 끄는 설정입니다. 다음 명령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쉘에서 쓸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ADB shell pm clear 패키지명입니다. 이는 패키지명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앱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만약 내앱 데이터에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그것을 휴대폰에서 어떻게 삭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ADB를 통해 연결한 후에 앱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B shell input key event 24 또는 25입니다. 이는 key event를 통해
볼륨을 제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때 키 멘트에 24를 넣는다면 볼륨을 업을 시키는 것이고, 인풋 키 멘트 25라면 볼륨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래는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이고, 어떠한 기기에 텍스트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는 adb shell input text 하고 입력할 명령어를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db 기본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b root의 경우 root 권한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래 unroot의 경우는 root 권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adb -h 옵션입니다. 이는 adb 도움말을 트는 것이므로 더 궁금하거나 찾아볼 것이 있을 경우 이 명령어를 통해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장의 adb 기본 명령어를 알아보았고, 실제 adb 실습을 통해 안드로이드 기기를 adb에 연결하고 간단하게 기기 연결 확인하고 adb 쉘을 통해 루트 권한을 수 명령을 통해 루트 권한을 획득하고 파일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adb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설치한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도구를 다운받아 주시면 위와 같은 폴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폴더를 현재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을 한 뒤에 adb 디바이스를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루팅된 삼성 갤럭시 S8을 연결한 상태이고, 디바이스를 통해 연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unauthorized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제가 휴대폰 무선 디버깅에 체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kill 서버를 해서 adb 서버를 먼저 종료시킨 후에 다시 한번더 디바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치면 현재 제 안드로이드 루팅된 폰에는 USB 디버깅을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연결 시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C20119 블라블라, 이는 시리얼 넘버를 이야기합니다. adb 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선 adb 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때 왼쪽에 보시면 달러 표시는 아직 수 권한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명령을 쳐 주시면 루팅된 폰이라면 이렇게 샵으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루트 디렉토리에서 ls 명령을 통해 여러 가지 제 폰, 안드로이드 폰의 디렉토리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풀 명령을 통해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둔 데이터 디렉토리에 로컬에 가서 보면은 템프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템프는 제가 뽑아내고 싶은 데이터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고, 이제 풀 명령을 통해 이를 제 로컬 PC로 뽑아내겠습니다. 이때는 우선
루트 쉘에서 나와주시고, 쉘에서 나와주시고, ADB 풀 뽑아낼 위치 데이터 디렉토리의 로컬 디렉토리의 템플을 현재 디렉토리 아니 루트 디렉토리에 제 PC의 루트 디렉토리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명령어가 끝나고 풀이 됩니다. 하지만 용량이 커서 저는 컨트롤 C를 통해 중지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